자, 현지시각이 10시 36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44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상승률이 1.4%네요. 코스닥은 17포인트, 상승률은 1.7%입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뒷배경은 역시 미국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게임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난 주말에 이은 카플란 효과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가 되는 카플란이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의 확산, 요걸 좀 보자. 요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GDP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 빠른 테이퍼링을 요청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요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은, 물론 미국의 개념은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돈을 걷어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시중에 뿌린 것을 축소한다는 의미지, 이 거둔다는 의미는 아니죠. 다만 이제 이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큰 거죠. 자, 여기서 먼저 맥점 하나 찍고 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요, 정말 조기 테이퍼링 실시하잖아요. 조기 테이퍼링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먼저 제가 누차 보도했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 어떤 하락의 조짐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봐요.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테이퍼링 예고, 테이퍼링 실시, 우상향이죠. 근데 진짜 부담스러웠던 것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 2015년도 여기에요. 여기 2015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고점 치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이건 영향이 크죠. 이게 바로 금리를 올렸을 때예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조정이 어떤 매매 기준선이 240선 위에서 이루어질 때는 괜찮아요.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240선 안에서 여긴 짧을 때 이때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했는데 여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 누구냐? 매파로 분류되는 바로 댈러스 연은 총재인 카플란. 카플란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9월달까지는, 원래 이 사람은 9월달에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10월달부터 실시하자는 쪽이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이게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이걸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의 그 8월 제조 PMI 예비치, 이게 그 다소 좀 하락으로 밑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우리 이런 지표들이 나쁜 것이 올해 테이퍼링을 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화이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정식 승인, 요게 긍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여러분들 그 식품의약국, 우리가 보통 FD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걸 통제하죠. 화이자 이 바이오 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지금 8월 달이죠. 지난 그 작년 12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무려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정식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서 코로나 맞으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FDA 백신 정식 승인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대 이정표다. 그래서 다시 국민들한테 백신 접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으면서 저희처럼 이 미국 스파이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돈이 일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얘들은 여전히 만약에 요번에 설령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은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배팅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 이미 아시죠? 이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는 세 번의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요. 여기 보시면 뭐 외국발 급락장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SK바이오 급락장으로 해서 추세 폭락장으로 이르지 않고 이번에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맨 뒤편입니다. 맨 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맨 뒤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냐면 이 장은 세 번의 개가 남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짱대 양봉을 주면 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진짜 짱대 양봉을 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예. 우리에겐 아직 세 번의 개가 남아있다. 그 세 번의 개 중에서 지금이 어디냐? 첫 번째 개예요. 얘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개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얘는 이제 올라갈 때 어디가 부담스럽냐면은 얘는 이제 20선이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위로 올라갈 때 20선이 어차피 얘는 올라가면 이게 외바닥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여기가 기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얘도 여기가 부담스럽겠죠? 그죠? 하지만 그러더라도 얘네들은 또 매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요. 여기 레버진버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요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아침에는 해지했던 걸 없애고 레버지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레버지가 우위거든요. 레버지가 한 10%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번개 60선부터 번개 240선 사이에서는 매수 공략해라. 기초로 요거 그래서 얘를 번개를 잠깐 볼게요.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거 번개를 보시면은 얘가 번개를 눌러볼게요. 번개를 눌러보면은 얘는 딱 요 사이에 왔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게 번개 60선 기법이에요. 여기도 아까 60선 왔죠. 이렇게 60선 이게 외봉일 땐 그래요. 얘도 내려갈 때 이게 외봉이 여기서 요 사이에서 매수해라. 요 들어왔죠. 그죠? 다만 제가 위로 갈 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20이 쌍봉이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 쪽에다가 가는 거죠. 레버지 우위. 왜냐면 단기 가다 이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지금 마틴 길전에 와 있어요. 요렇게 여기 120과 240.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이에서는 일단 뜨고 보는 겁니다. 그죠? 얘가 지금 오늘도 올려서 오바디 나왔어요. 오바디 나왔죠? 얘는 이미 어제가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얘가 오늘 올라갈 때 주목할 것은 뭐냐면 32호가 쌍바닥이에요. 이거 아침에 저희 팬들한테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얘가 이거 이제 오늘은 올선 5위 올라간 거고요. 얘가 올선 위든 아니든 이게 쌍바닥일 때 얘가 제법 힘이 있고요. 우리가 30분 단위로 이렇게 접근하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의 물살을 타고 얘가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의 물살을 타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 얘는 세 번의 기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얘는 목표치는 20선 정도를 목표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눌목에서는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란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냐 할 때는 쭉 한번 보시면 일단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서 보시면 항공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그죠? 그 다음에 뭐 숙박업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근데 역시 2차전지 섹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2차전지 섹터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골고루 무게중심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위드 코로나 중에서 물론 뭐 대한항공도 강하지만 대한항공은 뭐 화물 쪽으로 이제 전환해서 실적을 좋게 만드는 곳이 있고요. 저가 항공사들 있죠? 그죠? 요런 항공사들이 비교적 무게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호텔 신라는 것들도 좋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극장 관련된 종목 이거 다 위드 코로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역시 4차 산업 섹터 이런 것도 역시 무게중심이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상향서림의 모습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다 조정받는 거 이런 것들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워낙 강하게 먼저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행 SEC, 셀트리온자, KH바텍 그죠? 폴더부폰 관련돼서 이거 고점 돌파의 조정이니까 하단에서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막 쫓아가시면 안 돼요. 세금 하이테크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쫓아가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때리면서 배팅전략 사이클을 구사시키는 게 좋다. 상하 프론테크도요. 오늘 마이너스였을 때는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세 개의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 그죠? 세 번의 기회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개가 오고 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얘는 또 올라가면 위에서는 조정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오일선 쌍바닥을 주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첫 단추는 제대로 끼고 있다. 예, 얘가 왜냐면 얘가 의미 있는 상승을 주려면 여기처럼 짱대 항봉을 주면서 오일선 위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가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다만 여전히 변수가 뭐 뒤에 또 모르잖아요. 7월 FOMC 그 변수처럼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역시 위에서는 좀 속도적으로 하시면서 대신 하단에서 매수. 특히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번에 저희 방송과 호흡하시면서 스파이나 이런 걸 공유하셨던 분들은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매매하면서 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는 볼게요. 얘들은 수익률을 안 줘요.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게 세력이 들어오는 신호탄을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요거는 아직 그렇게 큰 수익률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까 어제까지는 얘가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때 몇입니다. 근데 먼저 뜨는 게 있죠. 그죠? 먼저 뜨는 게 있죠. SK 하이닉스. 아직 뭐 얘가 다른 것 대비해서 뭐 수익률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이게 먼저 떴죠. 이게 먼저 떴어요. 이게 이렇게 적산병 내려갔다 밀었다. 얘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셔도 되죠. 얘도 이렇게 빵 올라갔죠.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려갔다 밀었어. 어쨌든 얘들도 분명히 과매도잖아요. 그죠? 얘들도 둘 다 과매도. 이렇게 적산병이나 짱땡 봉담 내려갔다 밀었어. 다만 얘들은요 트레이딩 종목이다라는 쪽보다는 얘들은 투자의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요들 종목군들은 접근하시면 되겠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살아있어야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 그 다른 종목이라도 주가가 에너지 충전을 받으면서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얘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SM. 얘들은 뭐 워낙 요번에 흥행에 성공하면서 뭐 아주 굉장히 뭐 다른 거랑 뭐 비교가 안 되게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제 직종 고점대가 있죠. 요럴 때 일부 호흡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일단 투매 분위기가 멈췄다. 그 투매가 멈춘 그 첫 번째 배경에는 역시 첫 번째 미국이 살아있다. 미국이 죽기 전까지는 이 장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몇 번의 찬스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아까 보여드렸죠. 세 번의 찬스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의 찬스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세 번의 찬스 중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찬스가 전개되고 있다. 도망가지 마라. 아직 세 번. 이게 정말 꼭지를 쳤어도요. 세 번의 자리가 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시간 1시 반 정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알람 해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가가 조정할 때 요 명단 확보하셔서 조정 줄 때 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같이 갑니다.